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실의 조국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거짓된 음모와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유는 여당의 선거 패배와 관련 그 원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초선 의원 5명은 서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도 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여 비판한 초선 의원 5명에게 아주 바람직하다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정말 공감이 1도 가지 않는 발언들이었죠. 여러분, 민주당의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은 조국 전 장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 기존 당 내규에 따르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자중하고 한 템포 늦춰야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수정해서 후보를 내고 무리하게 선거를 치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이없는 선택이었죠. 문제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결정을 당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후보를 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에게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낸다고 했었고 다시 후보를 낸다고 하니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하는 민주당이 매번 말 바꾸고 물타기를 하며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던 국민의힘 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민심은 돌아섰고 초반부터 15% 이상 차이 나는 지지율은 끝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패배의 쓴맛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국 전 장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를 막아버리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2015년 민주당 스스로가 마련했던 당규를 수정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주니 과연 누구일까요?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에는 불언천 불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하늘이나 혹은 타인을 원망하지 말고 제 분수를 지켜 자기 발전과 향상을 꾀하라는 뜻이죠.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탓한 것은 MB 정권이 줄기차게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꼴보기 싫어했던 것도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회피하며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 모순되고 비열한 그 모습에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일부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면서 조국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의 여론몰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편파 수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만든 일이죠. 조사도 하기 전에 기소하고 이를 언론에 미리 알리고 수십여 군데를 압수수색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입니다. 철저하게 검찰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민주당이라면 적어도 조국 사태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사태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몰라서 이따위 단어를 사용했냐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책임 전가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5천만 시민에게 알리고 문제시한 것은 검찰과 언론이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진실의 조국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아주 억울한 입장이지 책임을 떠안아야 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대역죄인 마냥 연일 인터넷에 신문에 도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놀아나서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전가하려는 사람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를 조국 전 장관과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입니다. 만약 추후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인 2020년 4월 15일에는 치러진 총선, 역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승리로 민주당은 180석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서초동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었죠. 그때도 언론과 검찰은 똑같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죠. 그것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누구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것이었을까요? 당시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었던가요? 결과가 잘 나오면 나 때문이고 잘못되면 남 탓하는 이젠 그런 모습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 탓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더욱 나를 옥죄게 할 뿐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을 도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표적이 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증거도 불분명한 표창장으로 감옥에 갔고 그의 자녀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를 위해 이토록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패배 원인이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양심이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패배 원인 조국 전 장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지난 총선 180석의 성공 원인도 조국 전 장관에게 있겠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민주당의 발전,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위해 온몸과 가족까지 희생한 조국 전 장관에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은 당하게 하지 맙시다. 정말 뼈아픈 고통은 적에게 맞는 칼이 아니라
아군, 내 편에게 맞는 뒤통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후 좌우에서 날아오는 모든 돌멩이를 그가 결코 홀로 맞지 않도록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며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